그게 안 맞네. 짜장면 70분. 아 여기요. 군만두 서비스 맞죠? 네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얼른 치고 와서 드세요. 아유, 진짜. 아유, 젠장 씨. 아유, 오늘 더럽게 안 맞네, 진짜. 맛있어? 맛있어. 아 근데 넌 그 제로 헤어미지 뭐지? 잘 돼가?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. 요즘 거 뭐하고? 그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?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?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조건이 별로예요. 알겠다. 아니 나도 사실은 좀 만나가지고 실상을 알려주려고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아둥바둥 사는 거 보니까 못 그러겠더라고. 아니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상처 주지 말아야지 싶은 게. 어쩌냐.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모시긴 했어요. 연애 지존으로다가. 연애 지존? 네. 저 말고 다른 쌤들도 알고 보니까 연애 코치랑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. 회원들한테 연애 상담도 해주고 실질적인 연애 팁도 주고. 좀 이따 지존이랑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. 연애 코치가 있구나. 코치님 생각은 어떠세요? 같은 코치 입장에서 연애도 코칭이 될까요? 아무래도 안 가르치는 것보다 낫겠지. 그쵸? 아니 근데 그런 연애 지존은 어디서 보였어? 와 진짜 세상 좁지. 그 지존이가 누구냐면 그 잠룡이 사촌 형이 연애 칼럼 리스트더라고요. 그것도 유명한. 잠룡이? 아 왜 있잖아요. 코치님이 그 인생 남자 어쩌고 했다가. 아픈데 없어요? 얼굴 봤으니까 갈게요. 술한 입을 몇 분 해가지고 씨. 아, 제가 또 실수. 아픈 년. 어제 다 잊었는데. 아, 괜찮나요? 야, 물을. 아, 물 어디 있어? 야, 물. 너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? 어?